네,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종자 수는 그에 꼭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는 비극적인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확인이 늘어나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부검해달라. 그들의 아들, 딸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한동안 생존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조가 좀더 빨리 진행됐다면 아까운 생명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팽덕항에 나가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오늘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숙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하 PD. 네, 현재 세월호 침몰이 네, 7일째입니다. 유민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망자가 어느 정도 더 확인이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현재 세월호 침몰이 7일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신 17명이 수습됐습니다. 이 중에는 여자 11명, 남자는 6명입니다. 17구 중에는 12명이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희생자는 총 1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 학부모들은 생존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빨리 온전한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인양된 시신들 가운데 시신이 깨끗하다 이런 말들이 있더군요. 실종자가 사망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의 부검 요청이 이 때문에 잇따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양한 단원고 학생의 시신이 깨끗했다라는 주장이 학부모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인양된 시신을 보니 피부가 변색되지 않았고 살도 굳지 않은 상태였으며 시체가 물에 불어 있지 않고 손끝 정도만 불어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가족들은 사고 자체의 책임은 해운사에 있지만 만약 생존 후 질식사라든가 구조 작업이 지체되면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이 이송된 병원에서 부검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는 학부모들이 24시간 수색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또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해경 측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오늘 오전 학부모들은 구조팀이 24시간 수색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수색이 더디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정말 밤새 수색한 것은 맞냐는 것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팀이 24시간 동안 선내 수색 작업을 벌인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 11시 30분부터 오늘 아침 5시 50분까지는 배안 수색을 중단했고 배 밖에서는 수중 작업을 계속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밤샘 작업은 거짓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진도군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물 흐름이 늘어지는 정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동안 수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경은 새벽에도 수색 작업은 계속했지만 선체 진입, 정조 시간 부근에만 선내 수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24시간 수색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실종자 가족들은 밤새 선내 진입에 수 선내에 진입해 수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네. 자,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수색 활동을 벌였던 민간 잠수부들, 민간 구조요원들이 해경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장 철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겁니까? 네,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면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던 민간 잠수부 70여 명이 해경의 언어폭력과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반발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현장 철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잠수부들은 곧 팽목항에서 성명서를 내고 현장에서 전원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팩트TV가 보도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민관 공조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을 찾는 일입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공조 마찰은 수색 작업을 더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이나 PD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부들의 성명서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민간 잠수부들 70여 명, 민간 잠수부들 전체는 아닌 거죠? 네, 전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팽목항에서 윤이나 PD였습니다.